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오늘은 중동으로 갑니다. 중동 좋네요. 새해 들어서 네, 중동의 얘기. 저희 그 백브리핑 시작한 이후에 예, 그 레전드 아, 조회수를 기록했던 몇 안 되는 분이 계신데. 네, 네. 그 중에서 박현도 교수님. 야, 성황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어? 박현도 교수님. 박현도 보유대학. 박현도 보유대학. 아니 그때 한 두 번 나오셨나요? 100만 조회수가 거의 넘었어요. 합쳐서. 저는 거의 대선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강의도 재밌었지만. 네. 저는 그런 동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 맞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칭찬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뿌듯했어요. 오늘 안 혼내시네. 이상한 분들이에요, 막 이러시더니. 아, 물론 이상한 분들이긴 해. 좀 독특한 분들이긴 해.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하나. 야, 그게 어딥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달라진 점이에요. 네.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그것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니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 그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와 특별하게 이해관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네, 참 이상한 분들이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박현도 교수님 새해 첫 방송부터 네, 모셨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더니 박현도 교수님이 8월 달 하고 10월 달 나오셨는데 네, 두 번 합쳐서 150만 조회수. 야, 정말 지지율로 따지면 한 10%인데. 근데 그때 150만이면 네, 거의 뭐 그러니까요. 그 저희 그때 백브리핑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네. 백브리핑을 살린 주역. 저희가 그 조회수로 티셔츠를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맞아요. 예. 서강대학교의 박현도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걸 또 저기 설날 때 또 하죠. 하죠. 저는 또 그렇죠. 한 번 더 합니다. 이란 새해 때 한 번 더 합니다. 이란 새해는 언제예요? 춘분이요. 춘분. 네, 우리 춘분 3월 21일. 아, 그때가 거기는 새해예요? 네, 새해. 네, 그러니까 세 번 해요. 1년에 신년 인사를.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거기는 새해면 뭐, 우리는 떡국 먹잖아요. 중동은 뭘 합니까? 새해가 되면. 이라는 새해가 되면 그 엄청나게 가구를 바꿔요. 가구요? 퍼니처? 네. 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시간입니다. 새해? 네, 춘분, 새해. 춘분 때? 네. 와, 왜요? 굳이 왜 그때? 왜 그때 이게 단장하고 새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특수 기간이기도 해요. 가구를 바꾼다. 다른 네, 나라도 바꾼다. 우리는 무슨 설비면서 옷 같은 거 새로 사는 그렇지, 게 풍습이었는데 예, 그들은 근데, 가구를 바꾸는군요. 그렇죠. 가구 바꾸고 별거 다 바꾸는데 이제 요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예전만 못하죠. 아하. 뭐 자식을 바꾸거나 아내를 바꾸거나 그런 분들은 없죠? 네, 그런 건 없죠. 네. 이란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네. 근데 가구 사실은 가구도 바꾸면 새 기분 나죠.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이사 간 것처럼. 네, 돈 많이 들죠 대신. 야, 진짜 왜 근데 비싼 걸 바꾸지 정말? 그렇게. 돈이 원래 중동 분들이 예전에 많아서 그런가?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사람마다 또는 나라마다 돈 생기면 하는 일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생기면 일단 집을 사고. 네. 또 더 생기면 또 한 채 더 사고. 무슨 집에 무슨 헌신되는 사람들처럼 집 사고 집 사고 집 사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서구의 이제 영미권에서는 네, 네, 돈을 벌면 거기서 집을 사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집을 좀 고치거나 네, 뭐 예술품을 사거나 요트 사고 뭐 이런 뭐 걸로 거, 이런 걸로 하는 거지. 별장을 사거나 별장을 사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중시하는 게 좀 다르구나 싶은데 이란은
일단은 돈을 벌면 가구를 사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중개사죠. 네. 돈만 많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을 많이 사요. 하얀 제품. 백색 가전. 네, 백색 가전. 아. 뭐 휩쓸었는데 좀 네. 이란과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위기가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란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마 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제재를 했잖아요. 네. 석유 사지 말아라. 네. 6개월마다 검사해가지고 줄여야 되고.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한테 석유를 팔면 우리가 돈을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 은행에다가 계좌를 터서 원화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 이란인가 석유 판 돈을 원화로 받아서 우리나라 통장에 가지고 달러 있어요. 결제는 안 되니까. 달러 결제는 안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사 파는 거 있으면 거기서 돈을 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동결돼 버렸잖아요. 그걸 줘야 되는데. 네. 아, 이란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돈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군요.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은 니네 왜 우리 안 주냐 그러는데 우리는 주고 싶어요. 어. 근데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야. 그리고 은행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은행과 이런 은행들이. 네. 왜냐하면 괜히 정부 말 듣고 했다가 국제은행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렇죠. 제재를 그렇죠. 받으면. 엄청, 그러니까 엄청 무서우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제가 그 미국 그 한 학자분한테 우리 은행들은 우리나라 은행은 우리 정부 안 무서워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에이 정부 안 무서워나 정부 안 무서워하는 은행은 없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더 무서운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우리한테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석유 사온 것도 대금 지금 못한 상태예요 지금. 이란하고 이제 더 이상 석유는 안 들어오는데요. 네. 이제 돈을 줘야죠. 그 돈을 이란한테 갖고 가야 되는데 석유 대금을 예 그동안 판 돈 쌓인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조에 가까운 돈인데 그거 그냥 물건으로 줘도 안 된다는 거죠. 뭐 TV나 뭐 냉장고. 그래서 이제 조금 소액은 뭐 UN에 뭐 가입비를 준다든지 그런 걸로 했는데 네. 너무 이제 세발이 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란은 그걸 알면서도 이제 또 쪼이는 면도 서운, 있고요. 하죠. 또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은 이 반대 입장 생각하면 우리도 화나죠. 화나죠. 그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오바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오바마 아주 그냥 예. 부시, 네. 지금 트럼프 예, 트럼프 바이든,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들어오면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네. 아휴 꿈떡도 안 해요. 오바마 때 미국 특파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오바마 트럼프 에이 그래서 지금 이란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란 쪽에서는 뭐 지금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저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뭐 하지 말라. 아하. 예, 그것도 이제 이란 거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시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란에 수출하던 우리 제품들이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국 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네. 이란 친구들이 삼성 보면은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뭔... 이거 진짜 장 물어봐요. 가짜가 가짜, 맞습니까? 가짜 아니면... 중국제. 아... 네, 짝퉁이 널려 있으니까 제 삼성 핸드폰을 보면은 얘네들이 오... 첫마디가 여기서 진짜냐? 계속 물어봐요. 이거 진짜냐? 아... 네, 우리께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아, 아쉽죠. 그 짝퉁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짝퉁 많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샘성 이렇게 써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압력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운동화 그 네. 나이스 뭐 뭐 이게 나 니케이 뭐 그림으로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서 붙이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거치는 과정이긴 한데 네, 네. 아하. 하여튼 야. 네, 우리 지난번에 모셨을 때 이제 아프간 사태 이후에 그랬죠. 그 그때 이후에, 진짜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한 이후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정세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여쭈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좀 해주세요. 뭘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 가을에 오시고 난 다음에. 네, 일단은 뭐 탈레반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얼만큼 강건하게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탈레반이 중국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때는 약간 애매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중국하고 중국이 이제 탈레반을 신경 쓴다.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계속 이 탈레반한테 압력을 줘요. 니네 빨리 니네들한테 있는 위구르 신장 위구르 애들 있으면 빨리 보내라. 네. 송환하고 그리고 자꾸만 최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 아 우리한테는 그런 애들 없다. 다 나갔다. 다 내보냈으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계속 이렇게 달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죠. 돈이 나올 때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ISK라고 IS 호라산은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들도 고생을 하는데 네. 니들이 지금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한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니네들 창녀다 그래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지자들이 탈레반은 창녀다. 중국한테 아주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그다음에 넌 미국한테도 그랬다. 네가 지금 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무슬림들이 힘든 신장 위구르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IS 같은 경우에는 선명성을 보여줍니다. 탈레반보다 우리다. 탈레반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 이들이 생각하기에 무슬림들이 고통받는 곳이 세 곳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네. 그다음에 카슈미르요. 네. 카슈미르는 인도령이지만 대다수가 무슬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거기서 싸우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인도인들한테 고통받는 카슈미르 사람들. 네. 이슬람. 중국인들한테 고통받는 신장 위구르. 이 셋은 해방을 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네. 탈레반은 카슈미르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요. 근데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요. 탈레반이. 네. 그러니까 IS가 니들 위선자다. 아하. 그러니까 창렬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ISK가 지난번에 테러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테러를 모스크를 공격해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예. 자살폭탄 대원이 신장 위구르 출신이에요. 아 우리 지역을 탈레반이 신경 안 쓴다는 저항의 의미. 그러니까 IS가 사실은 그 폭탄을 터뜨릴 사람을 타겟을 잘 정한 거죠. 신장 위구르 출신이 폭탄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자살 폭탄을 해서 사상자를 네. 발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중국과 탈레반에 대한 무언의 시위죠. 아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뭔을 찰 것이냐.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중국과 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돈이요. 다른 이유 없죠. 돈이죠. 돈. 네, 돈. 중국이 실제로 돈을 지원합니까? 자원과 맞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중국이 그쪽 자원을 채굴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조착권 같은 것도 주고 그러면서 예. 해야 돼.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돈을 주면은 네. 탈레반이 그러지 않을 텐데 국제사회가 돈이 안 나오거든요. 90%가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되면은 100이 들어갈 게 지금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프간 사람들이 뭐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겪고 있죠. 그 아프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나라들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본인들이 아프간 도와주겠다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지금 탈레반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건 타지키스탄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네, 나라? 네. 지금 그러니까 판지시리에서 지금 저항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항운동한 사람들이 이 대체적으로 타지키스탄에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지키스탄하고 탈레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탈레반이 타지키스탄한테 네.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이 반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국가들. 전통적으로 무슬림 국가였는데 네. 이제 100년 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세속화가 됐잖아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나라들의 네, 그 각국에. 각국에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정신이 더 강한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슬람이 지배하는 정권으로 바꾸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타지키스탄 반정부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반정부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 국가에 쫓겨나니까 다 아프가니스탄 또아리를 틀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타지키스탄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야 니네 지금 우리한테 그 반군들이 있는데 너 걔네들 보내가지고 니네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예.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타지키스탄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니 탈레반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데 파키스탄은 탈레반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 있다. 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사실 탈레반을 키웠어요. 파키스탄이.
그럼 파키스탄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근데 파키스탄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코가 적자죠. 네, 파키스탄도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요. 실질적으로. 네. 파키스탄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파키스탄 중국 그 경제 회랑이라고. 그게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와서 과다르 항구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지키고 있는데 페르시아만 바깥으로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항구를 과다르 항구를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중국이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기대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거기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돈도 안 되고. 보통 세계에 분쟁이 있던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뭔가 자원이 많이 나든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라서 꼭 선점을 해야 되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라서 사실 분쟁이 잘 안 끝나고. 네. 누구라도 저길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나라 그곳을 두고 열강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이 먹든가 말든가 우린 몰라 이제. 어째 그렇게 됐어요? 아, 참 그게 사실 중국도 아프가니스탄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신장 위구르 문제도 있지만 신장 위구르 독립도 있겠지만 신장 위구르에서 중국의 1대1로가 출발하잖아요. 그 라인에서 시작해서 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1대1로가 출발을 해서 뻗어 네. 나가는 건데 거기가 타격을 받으면 중국으로서도 또 괴롭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끌어들일 필요는 있고 중국은 네 아프가니스탄이 뭐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말이라도 잘 들어주는 게 중국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긋는 과다르 항구까지 파키스탄 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지는 않거든요. 네. 바로 그 근처로 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흔들거리면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수님. 네. 예. 그러니까 지도가 준비돼 있어요, 지도가. 네. 네. 펜 여기.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인데 네. 여기가 파키스탄이고요. 예. 파키스탄에서 근데 중국에서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신장 위구르에서 내려오는데 네. 내려오는 게 바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네. 이 근처를 통과하거든요. 네. 그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면 지축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은 그 파키스탄을 통해서 뭘 좀 하고 싶은데 네. 예. 근데 바로 옆에가 아프가니스탄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어렵죠. 예, 거기다가 또 신장 위구르의 네. 독립까지 된다면, 지금 사실은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국가들이 뭐 서방 국가들이 예. 다는 아니지만 프랑스는 일단은 우리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올림픽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네. 뭐 또 저쪽이 신장 그러니까, 네, 신장 위구르 쪽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네. 아프가니스탄 밑에 파키스탄이 있으니까 네 바로 옆이 파키스탄이죠. 저 파키스탄은 사실상 중국이 중국 땅처럼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거기서 과다르 항구 아라비아 해로 나가는 과다르 항구와 연결되는 것을 지금 건설을 중입니다. 석유사다가 저쪽으로 바로 꺾고 파키스탄에서 육로를 통해서 와도 되니까 네. 서로 네. 윈윈 상태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파이프라인이 통과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을 네.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그 사실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 게임 할 때도 아프가니스탄을 가지고 그렇게 몸살을 쳤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자체적으로 힘은 없지만 주변을 흔들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린치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가 흔들리면 주변이 다 흔들립니다.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네.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지역인데 네.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요. 네. 이게 중동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서아시아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공부하는 분들은 네. 아예 아프가니스탄은 뭐 굳이 그리고 네. 인도 파키스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아프가니스탄을 굳이 중동은 아예 뭐 굳이 이란까지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진짜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가 연결을 고리죠. 근데 여기가 흔들면 주변 국가들이 적어도 국경을 대고 있는 여섯 나라가 다 흔들리죠. 네, 예.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별다른 이해관계는 지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사실 제일 큰 그 군사기지를 타지키스탄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스탄 국가들은
소련이 지배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구소련. 그러니까 네. 지금의 러시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러시아도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내 무슬림 테러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체첸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살기 힘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 북한 같은데 숨어 들어가서 힘 키웠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벌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역시 테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딱 세 가지예요. 테러, 마약, 난민. 마약도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프가니스탄에 나오는 양귀비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양귀비만 원료만 팔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의 D램이구나.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양귀비만 원료만 팔았는데 요즘은 만들어서 팔아요. 아 예. 부가가치 높여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주변 국가들은 마약 막아야죠. 그다음에 난민 재앙이죠. 난민 막아야 되죠. 그다음 테러 막아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거기를 장악하고 점령할 필요는 없으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러시아의. 네,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그래요.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딱 뭐냐, 다시는 미국 못 들어오게 한다. 예, 다시는 미국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온다면은 제일 의심을 받는 게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왜요? 왜요? 왜?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이 그동안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물자 기지가 물자가 아프가니스탄 갈 때 우즈베키스탄을 예. 통해서 갔어요. 지도 좀 같이 중간중간 좀 띄워주세요. 네. 우즈베키스탄. 지도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서 칠판에서 서서 해 주셔도 관계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 이게 여기가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을 예. 통해 가지고 네.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물건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네. 이 나라도 참 재밌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랜드락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랜드락트 우리말로 맹지예요. 맹지. 예, 네. 맹지. 예. 딱 완전히 둘러싸인데 우즈베키스탄은 더블 랜드락트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륙에 박혀 있는데 네. 주변 국가가 박혀 있는 나라에 또 안에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지만이 해양으로 가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네네 우즈베키스탄은 예, 그러니까 네. 이 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란과도 잘 지내서 이란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만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이 땅에 미국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목적인데 이게 가장 요거에 그 문제를 일으킬 나라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는 거죠. 우즈베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조금 거리가 좀 아니요. 있는데도 국경입니다. 아 국경이요? 네, 국경은 맞대고 있어요. 맞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했고 니네들 그럴래 안 그럴래 계속 물어보니까 우즈베크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먹고 두고 있죠. 야. 네. 이쪽 지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는 딱 한 가지예요. 일단은 미국은 절대 못 들어온다. 다시는 이쪽에 들어올 수는 없다. 들어오지 마라. 네, 들어오지 말아라. 예, 예. 꿈도 꾸지 말아라. 그걸 막으려는 게 첫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쓰는지 여기는 뭐 관리. 네, 네. 예, 관리. 주변에 문제 안 일으키게 관리하는 거. 아하, 이게 지금 이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가장 큰 아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 샹하이 협력기구 아시잖아요. 네. 그 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드는 네.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통제하는 일종의 하나의 국제 관계거든요. 네. 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죠. 상황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이 저 동네와 중동 지역에서는 뭐가 제일 이슈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이 될 것이냐. 그게 이쪽 지역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그냥 안정이 된다는 것은 마약, 테러, 난민 이 문제가 어떻게 잘 통제가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완전히 우리한테 가려버린 이야기가 네. 이란 핵 문제. 이란 핵 문제? 네, 이란 핵 협상.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이게, 네, 이게 잘 돼야지만이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하나 보죠. 그러면 아프간은 잘 통제도 되고 할 것이냐. 근데 경제가 좀 안정이 돼야 통제도 되고 안정이 되겠죠. 탈레반의 집권 체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살려면 국제사회가 돈을 줘야 되는데 예. 국제사회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니네 정부를 거국적인 내각을 만들라 이거예요. 니네 탈레반 일색 말고 너희 싫어하는 애들하고 같이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통합 정부를 만들어라. 연정을 만들어라. 연정을. 예, 통합 정부를 만들어라. 첫 번째. 그리고 니네들 옛날처럼 여성 괴롭히지 말아라. 네.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그 중에 더 큰 조건은 사실은 연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 통합정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를 탈레반이? 어렵죠. 절대 안 하죠. 그게 문제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뭐 툭툭 던져요. 네. 아, 우리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개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권 문제가 결국에는 딜레마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정부도 뭐 도와주고 싶어도 네. 일단은 뭐 통합 정부가 돼야지 돕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주변 국가들이 좀 도와주길 바래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잘 알죠. 미국 그 어떤 분하고 얘기했었을 때 한국이 도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어유 네. 미국도 통합정부 아니냐, 우리도 통합정부가 돼야지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이 상태에서 통합정부도 안 됐는데 탈레반 돕는다고 네. 정부가 나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좋아하겠냐. 네. 내가 대통령이어도 그거 안 한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통합정부가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야 그러면 뭐 그 다시 뭐 협상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조건이 그거라면 여성 문제 또 그 연정을 꾸려라. 네. 그건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를 꾸리라는 뜻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민주적인 정부를 꾸는데 그래서 서방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중국이죠. 아 그래서 중국. 네. 중국이 지금 거의 유일한 뭐 희망이에요. 아하. 야 중국은 그 틈새를 잘 파고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러지 않아요. 러시아는 예.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거든요. 네. 슬슬 압력을 넣습니다. 테러 못 일어나게. 그러니까 사실 타지키스탄이 그렇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러시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탈레반 많이 죽였습니다. 판지시리 쪽에서 많이 죽었어요. 탈레반이 막 100명씩 막 몰살당하기도 했어요. 공격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타지키스탄이 아니 뭐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 네, 네, 거기서 그, 탈레반이 공격하다가 네. 타지키스탄한테 아주 호되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요? 네네. 몇 달 전에. 예, 예. 모르지. 예, 뭐 우리한테는 이제 소식 알려지지 않죠. 그런 네. 것들은. 근데 러시아는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네. 절대 여기서 시끄럽지만 않기만 바래요. 근데 러시아가 네. 지금 거기를 굳이 뭐 도와주면서 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아, 중국이.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견제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문제로 안 일으키도록 네. 이제 일종의 강압적인 방법을 조금씩 쓰면서 있는 거고. 네. 중국은 계속 이렇게 뒤로 도와주면서 네. 얘네는 우리 편 이렇게. 네, 그러면서 니네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 돈 나와. 이렇게 한 거고. 탈레반 어휴 우리 말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야.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너희 창녀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좀 말이 좀 과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말을 썼어요. 창녀라고. 아하. 네, 그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좀 비하적인 말인데 네. 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톱으로 나왔으니까 네. 선택은 나왔으니까 다시는 뭐 돌아보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복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를 카타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예. 있습니다. 카타르를 통해 가지고 카타르가 미국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죠. 아하. 예. 카타르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카타르 역할은 쉽게 말하면 중재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 협상을 중재한 것도 카타르 도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레반이 외국 그 뭐 이렇게 만날 때는 주로 카타르에서 만납니다. 도하에서. 도하에서. 예, 최근에 중국과도 도하에서 만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정적이니까요. 도하에 그리고 탈레반 정부 그 사무실이 그 전부터 있었었고. 아, 거기 도하도 진짜. 근데 카타르는 뭐 없는 게 없군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네. 그 조그만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스위스처럼 가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중동의 스위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카타르가. 적성적인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죽겠죠. 싫어 죽겠죠. 아하. 특히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거 뭐 하는 짓이니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UAE하고 사우디는 카타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타르는 우리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립적. 아, 예, 알자지라 방송이 카타르잖아요. 네, 우리 네. 주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알자지라 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 알자지라 방송은 카타르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공정하게 주변 국가들만 욕하지 말고
공정방송 우리를 네. 공정하게 보도한다. 네. 카타르 정부도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카타르 네.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 얘기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사우디하고 UAE가 네. 카타르하고 단교를 했잖아요. 예. 단교했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저기 알자지라 방송 폐쇄예요. 그래서 아. 이제 월드컵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이 불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을 막아야 되는데 이란을 막아야 되는데 이 그전에 같이 움직였던 GCC 6개국이 카타르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음흠. 이게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게 예. 안 좋으니까 자꾸만 하나로 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다들 카타르를 싫어하면서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네, 그 왜냐하면 더 큰 적 이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일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중국하고 예. 대응하려면 한국 일본 좀 친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그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탈레반 정권이 얼만큼이나 안정되게 오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관건은 뭐 파키스탄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에는 갈 것 같긴 해요. 지원해 주니까. 네. 지금 그때 그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다고 한 네. 이후로 지금 꽤 지났잖아요. 네. 조금 지금까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탈레반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도 그때 왜 뭐 좀 그래도 2.0 뭐 조금 진화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옛날보다. 확실히 96년, 20년 전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네. 또 영어를 참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많이 안 하는데 조금 더 예전보다 좀 세련되졌어요. 네. 좀 뭐 네. 좋게 말하면 세련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렇게 겉으로 살짝 이렇게 양념도 치면서 네. 아닌 척 하는 그런 기술 네.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안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옛날하고. 예전이라. 조금 더 낮았습니다. 조금 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근본이 안 바뀐 사람들이니까. 예.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 저 선생은 진짜 탈레반하고 원수가 됐냐 그러는데 예. 예. 아니 그 사람들의 사상을 쭉 공부를 해보면 예. 이거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바뀌지가 않으면 기본이 안 바뀌는데 여성 인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란 협상도 다시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고 했는데 탈레반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중국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계속 이게 뭐 안정이 안 되고 계속 화약고처럼 문제가 계속 된 상태로 있는 거네요. 현재도 여전히.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이 탈선만 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끄러우면은 주변이 다 시끄러우니까 지축이 다 흔들리니까. 예. 그냥 이렇게 뭐 대단히 잘 살지 못하지만 그냥 연명을 해라. 좀 시끄럽게만 만들지 말아라. 예. 주변 국가들의 바람은 그거죠. 시끄러워졌을 때 가상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 어떤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반군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엎어버리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렵고요. 반군 어디를 엎어요? 그 탈레반을 엎어버리는 거죠. 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아프가니스탄에 반 탈레반이 엎어버리면 되는데 그 세력이 너무 약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아 근데 탈레반 그 자체가요,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14개 민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워낙 14개 종족이에요. 14개 종족인데 이제 크게 4개 종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레반이 파슈툰, 네. 그리고 지금 반군인 타직, 네. 그다음에 우즈벡족, 예. 하자라족 4개가 이제 가장 큰 족들인데 이들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연방주의로 가기 전에는 어려운데 한 번도 나라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79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 반군들이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네,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한 번도 같이 싸운 적 없습니다. 응? 각자 다 따로 싸웠어요. 하여튼 우리 동네 누가 들어와서 싸웠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나중에는 네. 개별적으로 지원했어요. 요 종족 지원하고 이 종족 지원하고 네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그래서 소련이 89년에 나갔는데 네. 그 소련이 남기고 간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92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92년에 드디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카불을 함락하는데 들어가서도 또 싸웠어요. 서로.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그 무늬만 부부예요.
근데 이혼하기는 싫어요. 예.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 대신 네. 저 너희들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같이 살기는 싫어. 뭐 이런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즈벡이라면 우즈벡은 옆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어요. 네. 타직은 타지키스탄이 있으니까 네. 그냥 너네 한 나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어우 걔네들 우리 감당하기 어려워. 타지인 우즈베키스탄 어우 우리도 거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그냥 이혼은 하기 싫은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이혼은 쉽지 않지. 이혼은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 그러니까 그런 큰 영토의 한 나라가 되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다 이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러 나라로 쪼개지. 왜? 그러니까 지금 그 저항하는 그 판지시리의 저항군이 네. 마스우드가 원하는 게 우리 독립 연방으로 가자 이거예요. 아, 예. 예, 연방을 하지 않는데 각자 다 찢자. 예, 그런데 예. 그것도 안 받아주죠 탈레반이. 내가 미쳤니? 너만 먹으면 다 먹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죠 탈레반은. 예, 거기만 지금 못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가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희한한 균형이 맞춰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빠졌잖아요. 예. 속 시원해요. 나 잘 빠졌다. 우리는 네, 속 시원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네.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본토로 공격하든지 아니면 동맹을 공격하든지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더 이상 위험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했던 거를 놓고 나오니까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하는 것 자체도 잊어먹고 있을 정도로 잊혀진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맞죠. 그냥 우리는 손 털고 모르겠다.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미션을 완수했다 예. 하고 나갔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프간 쪽에서는 그거 야 그거 20년 전에 소련군도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 우리 임무를 완수했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았다고 사실은 막 외신들에도 나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금방 탈레반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뭐 한 거냐 대체 막 이러고 여론이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다시 아프간에 뭐 신경을 쓴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놀아라. 우리는. 네, 사실 미국이 사실은 보시면은 이게 참 국제사회는 정의라는 건 없어요. No justice. 2002년에 그 전에 계속 중국이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거론하면서 신장 위구르 애들 테러 분자니까 예.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된다고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예. 미국이 야야 말도 하지 마. 그럼 뭐 테러 단체 아니야. 계속 무시했습니다. 예. 미국 보기에는 뭐 테러 단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갑자기 예.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서 2002년 8월 달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요.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들을? 에팀, 예. 그러니까 이스턴 투르키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라고 해서 에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파키스탄 쪽에서 활동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이 말한 걸 그대로 들어줬어요. 아하. 말만 들어줬을 뿐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다 사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이랑 중국이 필요했죠. 왜 필요했겠어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깐 거예요.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정당하게 하려면 안보를 예. 위해서 누가 반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2020년 10월달에 폼페이오가 에팀을 테러 단체에서 해제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우리 얘네들이 존재한 증거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뭐야? 그러니까 2002년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이 해놓고 2002년에는 테러 단체를 지정을 했고 네. 2020년에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의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테러 단체로 에팀을 지정하면서 생긴 너무나 못된 결과가 뭐냐면요. 예. 중국은 신난 거죠. 아하. 신났죠. 그러니까
뭐든지 친장에서 생기면 다 애팀, 애팀이라고 한 거예요. 저긴 테러 단체니까 우리가 걔네들이다. 그러니까 애팀을 빌미로 삼아서 신장 위구르를 압력을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도 죽을 판이죠. 사람들이 막 뭔만 했다면 다 신장 위구르 테러 단체로 몰아가가지고 예. 요중 예. 요원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벌써 2002년부터. 18년 동안, 19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럼 신장 위구르 사태에는 미국의 그 역할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사태가 네.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9.11 이후에 예. 모든 나라들이 이 무슬림 때문에 시끄러운 나라들, 반군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정당한 요구도 전부 다 테러 단체로 몰아서 싸그리 몽땅 소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최악의 결과들인데요. 네. 그 테러 하나가 9.11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국가들이 땡큐한 거죠. 오사마 빈 라덴한테 땡큐한 겁니다. 자기 자국에 있었던 골치 아픈 무슬림들 있잖아요. 예. 독립을 원하는. 뭐 독립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반대 소리 내면은 무조건 다 테러 분자로 몰아가게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동투르키스탄 신장 위구르가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서구권에서 인권신장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는 얘기예요. 그 자기네들이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애들을 자꾸만 우리한테 덮어씌운다. 예. 그리고 IS가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지원한다고 나오니까 이것도 싫어요. 예. 아니 우리는 지금 테러하고 상관없이 예. 정당한 민주주의 인권을 요구하는데 IS 같은 애들이 자꾸만 신장 위구르 독립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지지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지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서 사실 신장 위구르 도와주겠다는. 근데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괴롭죠. 지금 재교육 받고 있으니까요. 재교육은 뭐예요? 아,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이제는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완전하게 중국인으로 만들겠다. 어허. 예. 원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18세 이전까지는 종교 활동 못 합니다. 예. 종교 활동하면 안 돼요. 아, 지금도 그래요? 예. 중국 법이? 예,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예. 그런데 중국 2004년에 테러가 한번 크게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북경이나 예. 베이징이나 신장 위구르 수도인 우름치 같은 데에서는 워낙 그 안보가 심하니까 예. 거기서 못하고 다른 쪽으로 나와서 테러를 크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무자비하게 했어요. 역에서. 역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네.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도 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전부터 엄타 정책이 있거든요. 엄타 엄하게 때린다. 엄타. 네, 네, 네. 엄타 정책을 더 강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장 위구르 쪽에 가는 건 모든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사람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속속들이 잡아들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북경 올림픽을 외교사절단 안 보내겠다고 하는 보이콧 예,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내세우는 게 지금 신장 위구르 인권 운동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육 훈련소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예. 중국은 직업 교육 훈련 센터라고 그러는데 네. 외부에서는 수용소다. 그럼 우리나라 옛날 삼청교육대 같은 겁니까 일종의? 그렇죠. 선생님이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국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종교 색깔 빼고 네. 위구르 색깔 빼고 그런 운동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우리는 니네가 말하듯이 그런 인권 탄압이 아니라 네. 이들에게 직업 재교육을 시킨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외부로 도망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막 그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그거는 인권 탄압이다. 수용소다. 예, 중국은 예. 아니다. 우리는 재교육, 직업교육 센터다. 그럼 무슬림 국가들은 와. 조용합니다. 와. 무슬림 국가들은 왜 조용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중잣대인데요. 똑같은 일이 만약에 서구나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조용하죠. 난리 나는 난리 나죠. 이슬람 네, 왜 탄압하냐고. 예, 중국 조용. 중국에서는 조용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조용하던 터키가 한마디 했어요. 네.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7월 달에 네. 시진핑하고 통화 중에서 터키에 있는 터키가 이제 왜냐면 신장의 우르 사람들은 터키어 계통을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예. 예. 아, 터키하고 가깝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 계통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터키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보내라. 네. 송환해라. 그랬더니 에르도안이 안 한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동등한 그 시민으로서 잘 살기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제 한번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를 했죠 중국한테. 예, 예. 그러고 나서 신장 위구르 중국이 좀 긴장할 만한 일을 최근에 터키가 했습니다. 원래 터키가 사실 오스만 투르크를 운영했던 엄청난 국가잖아요. 예.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이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의 영광을 좀 찾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터키어를 쓰는 사람 투르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섯 개 그런 국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있었는데 예. 이걸 격상해 가지고 투르크 국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투르크어를 쓰는 나라가 일종의 뭐 유엔 같이 투르크 쓰는 나라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장 위구르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나라들인데요? 터키하고 다 터키어 계통, 아제르바이잔, 터키, 네. 네.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터키어를 쓰는 거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 투르크메니스탄 약간 관망하고 있고요. 예. 스탄 들어가는 네, 스탄 국가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터키가 유일하게 요즘 약간 예전과 다르게 좀 주가를 올리면서 네. 이게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가를 예. 올리면서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미국하고 사이를 좀 좋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면 미국이랑 좋아져요? 좋죠. 자기들의 중국을 괴롭히면 미국은 행복하죠. 내가 대신 좀 괴롭혀졌어. 네, 이런 그 중앙아시아에서 터키가 그러면서 자기는 중앙아시아에서 자기 세력권을 넓힐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네. 서로가 싫어하는 일은 지옥에 가서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입장이라면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중국과 미국이 된 거니까요. 네. 대놓고 뭐 미국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트럼프 때는 중국을 Great Power Competition이라고 했거든요. 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Strategy Competition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경쟁 관계니까 예. 중국이 슬프면 미국은 기쁜 거죠. 또 반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터키는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터키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희한한 쪽으로. 네, 터키가. 지금 마지막 뭐 좀 온갖 수를 다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신장 위구르를 보면은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참 이 그 인간에서 인권적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네. 주변 국가들의 국익 그 주판할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니까. 와. 슬프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중국 미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신장 위구르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신장 위구르가 가장 왜냐하면 거기 1대1로 시작한 거고요. 네. 거기 중국에서는 거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은 네. 서방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한테도 잘해, 탈레반 애들도 잘해주고. 네, 탈레반한테도 그리고 탈레반한테 얻을 것도 있으니까요. 100년 전 우리나라 같아요, 근데. 100년 전 우리나라요? 100년 예. 전 우리나라가 네. 만주를 진출하려면 한반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여기저기서 폭탄도 터뜨리고 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신장 위구르의 테러라고 하는 게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쪽 시각에서 보면 테러고 네. 반대쪽 시각에서 보면 독립운동이고 그렇지. 근데 너무나 심하게 몰아치니까요.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모스크를 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예. 나는 오늘 모스크를 서울에서만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넘어서 마치 군대 위수 지역처럼 네. 예.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요.
거의 1년 월급의 한 6분의 1 정도로 벌금을 내야 돼요. 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지역 안에서요. 네. 왜요? 왜? 딴 데 나오지 말라고? 딴 데에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감시를 하는 거죠. 아, 너희는, 너희는 여기만 있어야 돼? 딴 데로 가지도 말고 단삼 들어오지도 말고?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또 뭐냐면 그리고 공산당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임신도 못해요. 네? 임신도 못한다고요? 네. 네. 인구 제한이 거기 철저해? 네, 인구 제한이 있습니다. 와, 그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리고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현재 얘기는 강제 낙태라든지 아니면 불임 수술도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를 줄이고 싶어요, 중국 정부는? 그렇죠. 위구르 쪽을 줄여야 되니까. 아, 그 땅이 필요하니까. 네, 위구르 쪽.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실 위구르 지역을 단 한 번도 중국이라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마오쩌둥의 와이프는 그 위구르 사람들을 침략자라고 그랬거든요.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안에 장칭이요. 침략자라고 그랬죠. 네, 침략자. 외국 침략자.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원래 그 땅은 중국 땅이었어요? 신장이잖아요. 신강이거든요. 새로운 강토. 네. 중국이 새로 얻은 땅. 강토죠.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아니다 원래 있었던 걸 받아서 새롭게 받았다는 거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 말이 뭐 신장. 이거는 이것도 참 비극적인데요. 네. 영국이 러시아 견제하려고 청나라가 먹도록 해줬어요. 영국이? 네. 영국과 러시아가 부딪혔잖아요. 그레이 게임으로. 네. 그때 러시아가 세력이 세지면 안 되니까 신장 위구르를 청나라가 먹도록 영국이 도와준 거죠. 원래는 그건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누구 땅이라고 할 거 없이 위구르 사람들 예, 미국 사람들이 있었죠. 존재하던 그 땅이.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영국, 러시아의 싸움에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국경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국경은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영국, 러시아가 왜 싸웠었죠? 저 기억이 잘. 그러니까 러시아는 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먹었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먹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오면 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으로서는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그냥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아프가니스탄을 자기네 완충지대로 둔 겁니다. 중고. 한반도처럼 미소의 경쟁의 한반도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이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그은 국경대로 지금의 국경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원래 그 와칸 계곡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와칸 계곡 있잖아요. 그거가 왜 이 아프가니스탄 땅이 됐냐면 영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과 붙은 국경을 자기네 땅인데 뺏겼어요. 네. 소련이 갖고 가버립니다. 러시아가.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되는데요. 영국이 야 그거 화내지 마. 그냥 우리가 땅 줄게 하면서 그쪽 와칸족을 준 겁니다. 그렇게 묘하게 생긴 거예요. 그 길쭉한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도 이 국경이 본인이 그린 게 아닙니다. 사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이 국경을 그은 게 있나요? 그 없습니다. 와칸 좀 지도에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얘기 하시는지. 여기 지금 그것만 잠깐 보고 여기 아프가니스탄 있죠? 여기 지금 제대로 나와요. 여기요. 여기.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풍선 거기 바로 그 맞다 있는 곳이 신장 위구르입니다. 신장 위구르. 근데 이 중동 지역은 본인들이 국경을 그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우리가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거 누가 걷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걷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요르단 국경인데요. 요르단 국경에 보통 우리가 뭐 이거 좀 약간 과장도 섞은 것도 있지만 이 요르단 국경이 어떻게 하는지 옆으로 잘 안 갑니다. 잠깐만요.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넘어갔나요? 요르단 국경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르단 국경의 에미아 이 세상에 지금 보세요. 아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 아직 PD님. 아, 저를 거부하네요. 처치를 좀 욕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네. 요르단 준비하는 데 알겠습니다. 잠깐 그럼 광고 듣고 준비하는 동안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르단 이야기로 갈게요.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 주매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